육군 12사단 훈련병 사망 사건으로 구속된 중대장이 과거에도 훈련병에게 무리한 군기 훈련을 강요해 부상을 입힌 사례가 있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지난 21일 군 소통 커뮤니티 더캠프에 12사단 훈련병 출신이라고 밝힌 A씨는 해당 중대장이 과거에도 무릎이 아픈 훈련병에게 소견서가 없다는 이유로 강제로 행군에 참여시키고 결국 해당 훈련병이 목발을 짚게 만들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중대장이 생활관 청소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훈련병들에게 완전 군장을 메고 연병장에서 생활관까지 뛰어 올라가게 하는 등의 군기 훈련을 강요해 일부 훈련병은 토하기까지 했다고 주장했는데요. A씨는 드디어 터질 게 터진 것 같다며 중대장이 강력한 처벌을 받길 바란다고 했습니다. 한편 춘천지법 재판부는 21일 증거인멸 우려를 이유로 업무상 과실치사와 직권남용 가혹행위 혐의로 중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중대장은 박모 훈련병에게 군기 훈련을 강요하고 이후 실신한 박 훈련병에게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중대장은 규정을 위반해 군기 훈련을 시킨 점은 인정했지만 완전 군장 지시는 부인한 걸로 알려졌습니다.